안녕하세요. 매너와사비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모두들 이준호의 최종 고백 장소는 제주도라고 생각하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13화에서 제주도를 가는데요. 16부작 작품이니 15화 정도에서 갔으면 최종 장소 당첨인데 아직 완결이 조금 남았고 예고편을 봤을 때 한 차례 위기가 올 듯 보여서 제주도는 아닐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13화의 포커스는 정명석의 힐링이라고 생각해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명석은 우영우처럼 착한 고래이니까요. 계속 한바다에 있어야 하는 건가 돌고래들을 보며 심각하게 고민할 것 같습니다. 또한 권민우, 최수연, 동그라미, 털보 아저씨의 사각관계 때문에 너무 어수선해요. 제주도에서 우영우와 이준호는 좋은 장면을 보여주겠지만 결정적인 장면은 추후에 나오겠죠. 그러면 최종 고백 장소는 어디일까요? 저는 이전 영상에서 우영우가 작성한 데이트 시무 10조를 읽어드렸죠. 그 내용대로 우영우와 이준호는 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인 돌고래 해방 시위도 했고 쓰레기도 주웠고 이제 제주도도 왔어요. 그러면 뭐가 남았죠? 우영우는 이준호와 천문대에서 돌고래 별자리를 보고 싶다고 했어요. 우영우 드라마 시작 전후에 박은빈의 홍삼 CF도 천문대가 나오죠. 연관성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사람은 천문대로 갈 겁니다. 그러면 천문대가 최종 고백 장소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돌고래 별자리는 대표적으로 여름에 볼 수 있는 별자리입니다. 12화나 13화 예고를 보시면 옷들이 긴 팔입니다. 지금 계절이 봄이거나 가을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정리해서 소설을 한 편 써보겠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처음 이준호의 고백은 우영우가 거절합니다. 이준호의 가족들이 반대하는 걸 들었기 때문이죠. 우영우는 방황합니다. 그러다 털보네 가게에 들어가서 술을 한잔합니다. 실전에는 약하지만 연애학개론 수석 졸업자인 털보가 조언해줍니다. 사랑엔 그 어떠한 장벽도 없다. 연애학개론 1장 첫째 줄에 나오는 내용을 말하며 그녀에게 용기를 실어주죠. 다시 우영우와 이준호는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설레는 마음으로 천문대로 데이트를 갑니다. 그런데 웬걸 돌고래 자리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계절 때문이던지 날씨 때문이던지 아무리 찾아도 돌고래 자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영우는 낙담합니다. 그때 이준호는 우영우의 손을 잡고 어디론가 가자고 합니다. 그곳은 바로 우영우의 사무실이었죠. 이준호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그건 이전에 우영우에게 선물해 주었던 것과 비슷한 물체로 보입니다. 우영우는 기대합니다. 지난번엔 아름다운 바다의 모습이 펼쳐졌으니까요. 저는 그 멋진 장면이 왜 미공개되었었는지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이준호는 물체의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우영우의 사무실엔 수많은 별자리가 펼쳐지고 그 중에서 돌고래 자리가 우영우의 눈에 들어옵니다. 이준호는 우영우에게 멋진 대사를 날리며 다시 한번 프로포즈를 하겠죠. 너무 과한 소설인가요? 저는 배려 깊은 멋진 남자 이준호의 철저한 준비성을 믿어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영상도 빠르게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매너와사비였습니다. 고맙습니다.